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임명장 2022년 6일 대통령 윤석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검찰 구성원 여러분, 먼저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온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펀드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